안녕하세요. 코드퀘어의 기초부터 버그 탐지까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아주대학교 사이버보안학과 2학년 백규민 학생입니다. 오늘 강좌는 두 번째 강좌로 코드퀘어의 기본 구조와 쿼리 문법을 배우며 직접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혹시 첫 번째 강좌를 듣지 않으셨다면 꼭 들어보고 실습을 위한 환경 설정을 끝내고 오셔야 합니다. 더불어 이번 강좌에서는 예시로 삼는 언어가 C 언어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C 언어 문법과 빌드를 위한 메이크 파일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강좌에서 말했듯이 코드 QL을 통해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크게 코드 QL 데이터베이스와 코드 QL 쿼리로 나뉩니다. 코드 QL은 소스 코드 베이스로부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때문에 꼭 분석할 대상의 소스 코드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데이터베이스는 정상적인 빌드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컴파일되는 코드를 수집하여 정보를 해석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빌드 스크립트가 필요합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고 나면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할 쿼리가 필요합니다. 여기 보이는 qlpack.yml 파일은 쿼리에 대한 메타데이터와 의존성을 정의하는 필수적인 파일로 이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것은 제가 직접 구성해 본그 코드QL을 사용하기 위한 필수 구성 요소를 캡처해서 넣은 것인데, 여기 표에 보이는 것처럼 qlpack.yml, uboot의 경우는 그 소스 코드, uboot db는 그 소스 코드와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또 uboot.ql은 원하는 쿼리를 작성한 쿼리가 담긴 QL 파일이고, uboot build.script shell 스크립트는 uboot를 빌드하기 위한 빌드 스크립트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필수 요소가 있어야만 코드 QL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결과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코드퀘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분석 대상의 소스 코드와 빌드 스크립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퀘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명령어는 그림에 적혀져 있는 명령어 구조와 같습니다. 코드퀘어 데이터베이스 크리에이트 구문 후에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할 위치 경로를 적고 그 이후에 해당 소스 코드가 어떤 언어로 되어 있는지 랭귀지 정보를 기입하고 또 커맨드로는 빌드 명령어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필수적으로 소스 코드라고 말했듯이 소스 코드가 필요하고 그 소스 코드를 빌드하는 빌드 스크립트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간단한 헬로 월드 코드를 작성하고 메이크 파일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헬로 월드 .c 네, 간단하게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헤더 헬로 월드가 생긴 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작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메이크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빌드를 위한 메이크 파일을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빌드는 GCC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잘 만들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메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잠시만 한번 어떤 게 문제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메이크 파일에, 아, 인자를 잘못 넣어줬습니다. 수정을 하기 위해서 빔으로 들어가서 이 억새를 잘못 넣어줬습니다. 네. 한번 메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빌드가 잘 됐고, 헬로우드가 잘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스코드와 빌드까지 성공했으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준비가 끝났습니다. 우선 빌드된 것을 지우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앞서 말했듯이 코드큐에 데이터베이스 크리에이트 구문으로 쓰고 데이터베이스 폴더를 어디에 저장할 거냐면 현재 디렉토리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HelloDB라는 이름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할 거고 해당 랭귀지는 CPP입니다. 그리고 커맨드 명령어는 메이크 파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메이크로 주겠습니다. 코드 양이 되게 짧기 때문에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내부에 해당 그 헬로월드 코드를 기반으로 해서 코드큐어 엔진을 거쳐서 데이터베이스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저희가 탐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아서 쿼리를 작성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쿼리를 쏘는 경우 분석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qlpack.yml은 CodeQL 패키지의 메타데이터와 의존성을 정의하고 있는 파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qlpack.yml 파일을 통해서 여러 쿼리를 패키지로 관리하고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구성 요소는 name, version, dependencies가 있는데 이거 외에도 추가적인 내용이 있지만 핵심은 이세 가지입니다. name은 패키지 이름을 정의하는 것이고 버전은 패키지의 버전을 의미합니다. dependency의 경우 패키지가 의존하는 다른 CodeQL 라이브러리나 모듈을 정의합니다. 정말 간단하게 생각해 보자면 CodeQL 자체가 앞서 첫 번째 강의에서 말했듯이 쿼리 여러 개의 쿼리가 쌓이면 해당 쿼리를 자동화시켜서 보안 검사를 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쿼리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qlpack.yml이 사용되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은 그냥 일반적인 qlpack.yml 파일의 그 구성 형태를 넣은 것이고 오른쪽은 실질적으로 구체화됐을 때 예시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U2고 버전은 1.0.0. 이것은 임의로 정한 것입니다. dependency는 CodeQL slash cpp all 그리고 별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CodeQL cpp all의 경우는 GitHub의 CodeQL 패키지 리포지토리에서 제공하는 그런 C++ 표준 라이브러리 패키지입니다. 이 패키지를 통해서 C++ 코드를 분석하는 데 필요한 모든 라이브러리와 모듈을 사용해 볼수 있습니다. 별의 경우 버전의 범위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별은 모든 버전의 CodeQL cpp all 패키지를 의미합니다. 즉, 최신 버전을 사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CodeQL 레포를 보겠습니다. 저번에 봤던 것처럼 cpp 폴더, QL 폴더에 들어가서 소스 코드 폴더에 들어가 보면 맨 밑에 qlpack.yml이 있습니다. 요 내부적으로 여러 개의 쿼리들 파일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최상위에 있는 qlpack.yml이 내부에 있는 쿼리들에 대한 메타데이터나 의존성 정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cpp queries라는 이름을 붙였고 버전은 뭐 1.0.2 develop라는 이름 버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나누기 위해서 따로 추가한 것 같은데
핵심은 name 버전 dependency입니다. 그래서 dependency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CPP 라이브러리를 적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한번 간단하게 fuelpack.yml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해당 파일을 만들어야 이따가 있을 쿼리 작성을 하고 코드큐엘 쿼리 런을 했을 때 실행이 됩니다. qlpack.yml 파일이 없다면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꼭 해당 파일이 필수적입니다. 아까 구조처럼 qlpack.yml을 적으면 되는데 일단 네임은 그냥 테스트 QL로 하겠습니다. 버전도 1.0.0 그리고 마지막으로 dependency는 CPP 코드큐에 CPP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잘 작성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CodeQL 쿼리 구조 및 문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쿼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alert query와 pass query로 나뉘는데, alert query의 경우 코드의 특정 위치에서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는 쿼리로서 뭐 특정 함수나 특정 뭐 argument 이런 걸 확인할 때 사용할 수 있고, 패턴 매칭하는 유형의 쿼리로 볼 수도 있습니다. pass query 같은 경우는 소스와 싱크 사이의 information flow를 나타내는 쿼리로서, 첫 번째 강좌에서도 말했듯이 여러 데이터 플로우 애널리시스, 테인트 애널리시스, 컨트롤 플로우 애널리시스에 쓸때 속하는 패스 쿼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을 깜빡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모든 정보들은 CodeQL GitHub에 있는 공식 다큐먼트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정보들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출처는 CodeQL GitHub 공식 다큐먼트입니다. 네,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는 크게 두 종류라고 했고, 그래서 쿼리는 크게 이 그림과 같은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상단에는 쿼리 메타데이터가 담기고, 임포트를 통해서 라이브러리나 모듈을 임포트할 수 있고, 또 클래스나 프리디케이트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언어에서 말하는 클래스와 비슷하고, 프리디케이트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언어에서 다루는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다루는 함수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from 절은 변수를 선언하는 절이고, where은 논리적으로 그 조건이 맞는지 조건을 거는 겁니다. 저희만의 조건을 검으로써 이 조건이 만족할 때 캐치될 수 있도록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where 절까지 만족한 경우에 셀렉트 구문에서 이 결과를 어떻게 표현해서 결과를 출력해 줄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쿼리 메타데이터입니다. 쿼리 메타데이터는 쿼리의 속성과 동작을 정의하는 데 사용합니다. 쿼리 메타데이터에 담기는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핵심만 가져오다면 다섯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ID로 쿼리의 고유 식별자입니다. 두 번째는 name으로 쿼리의 이름입니다. 세 번째로 description은 그냥 해당 쿼리에 대한 설명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kind가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kind인데, kind가 바로 쿼리의 종류를 나타냅니다. 앞서 크게 alert와 pass problem으로 얘기했었는데, 이 그냥 problem은 alert 쿼리를 의미하고, pass problem은 pass 쿼리를 의미합니다. 뭐 추가적으로 다이그노스틱이나 매트릭 같은 것이 있긴 하지만 주로 사용되는 것은 프로블럼과 패스 프로블럼의 쿼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이그노스틱 같은 경우는 뭐 코드의 추출 과정에서 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이제 약간 진단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쿼리고, 매트릭 같은 경우는 그 코드 베이스의 통계를 쿼리할 때 사용되는데, 뭐 전체 코드 라인 수, 함수의 평균 길이, 클래스의 개수 이런 걸 살펴볼 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버리티입니다. 이것은 해당 쿼리가 탐지를 했을 때이 문제의 심각도를 나타내는데, 에러, 워닝, 리코멘데이션 순으로 문제 심각도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안 취약점을 탐지할 것이기 때문에 시버리티는 보통 에러를 사용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쿼리 메타데이터가 실제로 작성되면 그림에 나온 것처럼 예시를 볼수 있는데, 해당 그림은 Use After Free UAF 취약점에 대한 그런 취약점 유형을 찾는 쿼리에 대해서 작성한 것으로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설명도 UAF에 대해서 탐지하는 그런 쿼리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import와 predicate classes입니다. import 같은 경우는 그냥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import처럼 필요한 라이브러리나 모듈을 가져오는 데 사용하면 됩니다. 저희 실습에서는 C언어를 대상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C언어 라이브러리인 import CPP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predicate와 classes입니다. predicate 같은 경우 일반적인 함수처럼 특정 조건을 확인하거나 값을 반환합니다. class 같은 경우는 QL 문법에서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는 타입입니다. 뭐 integer, string 이런 primitive 타입이 아닌 사용자가 직접 정의할 수 있는 타입이 class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클래스와 구조도 유사합니다. 그럼 좀더 predicate와 클래스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predicate입니다. predicate는 어떤 키워드를 쓰냐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 predicate로 선언하는 경우입니다. predicate로 선언하는 경우 이 결과가 True, False가 반환되는데 이게 Explicitly 하기에 반환되는 것이 아니라 Implicitly 하기에 반환돼서 Where 구문에서 앞서 말했듯이 From, Where, Select 구문에서 Where에서 조건을 쓸때 Predicate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Select 구문에서 Predicate로 선언된 결과가 반환된다면 Implicit 하기 때문에 Explicit로 하기 위해서는 Type을 Boolean으로 지정해 줘야 됩니다. 즉 밑에 있는 두 번째 케이스를 의미하는데, result 타입으로 선언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저희가 익숙하게 봤던 그냥 일반적인 함수 형태와 똑같습니다. 키워드를 반환 predicate에서 그냥 반환 return 값에 type을 넣으면 되고, 그리고 이제 predicate 이름, 그리고 predicate에서 받는 인자들을 써서 내부적으로 리저트의 값을 담아서 반환하게 됩니다. 조금 다른 점은 보통 C 언어로 예시를 들면 return해서 return 값을 보내는 반면에 코드 QL 같은 경우는 리저트의 값을 담으면 해당 값이 반환됩니다. 다음은 클래스입니다. 클래스는 내부 구조가 세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characteristic predicate입니다. characteristic predicate는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클래스라는 개념이 있어서 생성자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예시가 나온 것처럼 클래스 1, 2, 3라는 클래스인데 인티저를 상속하고 있고 1, 2, 3가 정의되어 있는 프리디케이트가 바로 캐릭터리스틱 프리디케이트입니다. 그래서 내부로 보면 this는 1 혹은 2 혹은 3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즉 해당 클래스는 1 또는 2 또는 3의 값을 담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밑에 있는 get a string predicate와 is even predicate의 경우는 member predicate입니다. 즉 member method, 즉 해당 클래스의 멤버에만 적용되는 method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fields가 있는데, fields 같은 경우는 클래스 내에 선언된 변수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클래스 바디 내에 선언된 변수인 필드를 Characteristic Predicate 내부에서 그 값을 제한해서 할당하는 구조로 선언을 해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말했던 핵심 구조인 From Where Select 구조입니다. 이제 앞서 import로 필요한 라이브러리나 모듈을 로드하고 그 이후에 저희만의 뭐 predicate나 클래스를 정의한 상태에서 from은 저희가 정의한 클래스나 아니면 기존의 라이브러리에 존재했던 타입들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from에서 변수를 선언하고 where에서 논리적인 조건을 걸어서 이 조건이 만족했을 때 캐치가 되게끔 조건을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select 구문은 where에서 결정된 쿼리의 결과를 어떻게 반환할지 지정을 하게 되는데 오른쪽의 예시를 살펴보면 from 123i 즉123 클래스 i를 선언하고 where i는 1 또는 2 또는 3이 될수 있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면 123의 생성자를 잘 보면 생성자가 아니라 characteristic predicate를 확인해 보면 this가 1 또는 2 또는 3입니다. 그래서 1 또는 2 또는 3이 될수 있는데 해당 경우는 i가 is even인지 확인을 하게 되는데 is even을 확인해 보면 this는 2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을 깜빡했는데 일반적인 문법에서는 는 equal 두 개를 써서 같은지 확인을 하는데 코드 QL에서는 는한 개로 같은지 확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this는 2는 this 2를 넣겠다는 것이 아니라 this의 값이 2인지 아닌지 같은지 아닌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where 구문에서 i.isEven predicate로 호출했을 때 2인 경우는 참이 되겠죠? 그러면 select 구문에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 i가 2가 아니라면 select에서 아무리 결과를 출력하려고 해도 아무런 결과가 출력되지 않습니다. select 구문에서 출력되는 것은 where 구문에서의 조건을 만족시킨 경우에만 select 구문에서 출력되게 됩니다. 따라서 select i.getterString은 해당 클래스 i와 i의 getterString predicate의 반환 값을 출력해 줍니다. getterString 같은 경우는 1, 2, or 3 그리고 this.toString이란 메서드인데 이것도 이제 문자열로 변환해서 리조트에 넣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네. 이어서 실습을 이어나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바람에 다음 편에 이어서 직접 방금 배운 클래스와 프리디케이트를 직접 작성해 보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